네, 51분이구나. 2분 남았네. 제 모습 괜찮나요? 네. 여기 오신 어머니들께는, 아버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이냐? 진지충 수업. 진지충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 딜레마인데,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원래 또 진지하잖아요. 애들은 질색팔색 그래. 그러니까, 아휴, 애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내가 당신한테 왜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냐. 애들은 이유 있는 항변을 해요. 근데 저는 말 주변은 그렇게 없어요, 제가. 저는 오늘 강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살스럽고 그렇진 않아요. 사례가 워낙 공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제가 이걸 쓰고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 이게 어떤 표정인지 전 알아요. 애쓴다. 나이는 들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쓴다. 애들이 저하고 싸우시라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애들 깨울 때인데, 사실은 저는 안 깨워요. 자존심이 있지. 재미없으니까 자는 건데, 뭐. 재미없으면 자가 일어나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깨울 때 조심해야 돼. 오늘 여고에서 여선생님, 남자선생님이 건드렸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죠.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애들 깨울 때. 이거를 제가 애 자는 애들 자는 애 귀에다 이렇게 대고 틀어줬더니 반응이 기가 막히게 자면서 웃어. 아 진짜 웃기네. 야, 그게 대단한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러니까 조용히 자라. 야, 수업 끝났어. 늦지도 않아. 음성 변조기. 이거는 아버님께서 이제 잠 깨우는 건 저는 제가 했어요. 우리 애들, 아들, 딸. 잠 깨우는 건 어떻게 했는데, 근데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저거 쓰면 되죠. 창신동 가서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귀에다 들려줘. 그러면 아이 뽀로로 소리 때문에 기분 나쁘게 웃을 수가 없게 웃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부터. 이 H수 하나 그리고 38등 이야기까지 30 이번 시간에 39등 이야기로 어지간하면 참볼수 없는데 근데 이 ADHD 애들이 오토바이 전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절도. 왜냐하면 마찬가지인데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죠. 낮은 자존감 어떻게든 내가 잘났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게임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내가 오프라인 교실이라는 공간이나 혹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위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위너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밤에 걔네들이 오더라. 거기서 응? 애들은 짭새라고 그러거든요. 112 순찰차가 발길질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됐다.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그 피군이 네? 그러니까 아 그때 뭐 오토바이 타고 저기 성수역 근처에서 내려가지고 소주 한 병하고 사이다 한병딱 칵테일하고 새벽 한 서너 시쯤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께서 학교에 나오셨을 때 아직 술이 덜 깨신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컸잖아, 애들. 반듯하게. 어른이 영악해야 돼. 영악해야 돼, 진짜. 얘도 이제 오토바이 절도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 어머니도 학부모총회 때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얘기했는데, 고민거리 한 가지 풀어놔 보세요. 제가 능력 되면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러거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어머니들은 그걸 고민이라고 하셔요? 우리 애는 오토바이 절도 전과 2범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아픈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을 하셔서 애를 좀 국내에서 공부가 아무 안 되니까 캐나다로 3년을 보냈네. 3년을 보내서 좀 공부 좀 시킨 느낌인데 애만 갔나 봐. 괴물이 돼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이렇게 겁나가. 근데 얘는 우리 반 정팅을 하는데 저는 토요일에 사이버 MT를 가요, 애들하고. 얘들아, 우리 반 MT 가자. 근데 이분 때문에 정팅이 불가능해졌어요. 한 단어 치고 엔터를 치고, 한 단어 치고, 한 단어 치고. 그래서, 어이, 야, 이것도 새로운 일이다, 이거. 그럼 저는 이제 감을 잡죠. 얘는 ADHD가 거의 90%, 99%. 관심 받고 싶어. 근데, 아니, 이 녀석이, 느닷없이,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이러는 거야. 저 39, 근데 이때 성적 제한이 사라졌어. 그때 진보교육감 서울에 나오면서, 옛날에는 상위 30% 성적 제한. 그치, 그건 못하지. 근데, 너 처벌받은 거 있냐? 없대. 그러면 내가 뽑냐? 저는 그치. ADHD 애들에게 특혜하기보다, 자존감이야, 자존감.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죠, 뭐. 나한테, 연설문을, 고등학교 애들 연설문 이런 거안 하거든요. 종이까지 들고 와가지고, 몸무게 100kg도 넘는데. 제가 딱 하니까 애들이 압도적으로 뽑아줘. 그 회장이 되고 나서 얘 삶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그건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회장이야. 애들 떠들면 눈도 옛날에 헐크 바지 찢어졌을 때그 눈이에요. 눈이 이래가지고 딱 쳐다보면 애들이 그렇게 회장 됐죠? 회장이 되더니 얘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 것인가 없는 거 쳐다보지 말고 얘는 그래도 괴물이 되어서 돌아왔을지언정 캐나다 생활을 3년 했잖아. 뭘 잘해? 영어를 잘하지. 그러니까 같이 칩시다. 내가 어머니한테 ADHD 특성상 한 가지 자기가 꽂힌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학교에서 생활을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교과담임들한테 또 어린이날 얘가 지금 이렇게 ADHD 약물치료까지 받는데 캐나다에서 3년 이것 때문에 얘는 영어 특기로 대학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영어는 다른 건 님께서 다 999, 9등급이야. 근데 영어만 3등급이란 거야. 그러니까 영어 특기로 갑시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죠. 얘가 수업 시간에 영어 책을 다른 건 뭐여도 영어 책, 토플 책을 본다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학원. 강북인데, 강남의 어학원 좋은데, 최고로 좋은데 다니고 이러면서 토플 최고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자존감이 얼마나 소중하냐. 얘가 금북 기말고사 16등으로 올라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서울대는 아니고 36대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하고 지금은 무역회사인데 기계 쪽 무역회사에서 해외에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얘가 나가서
AS 해주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딱 맞는 거야, 직업이. 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저희 애가 ADHD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거야. 아, 네,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으신가 봐.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 얘는, 저는 얘 군대나 갈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야간 드시고 오시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 그래서 선생님, 약을 안 먹고 왔어요. 빨리 집에 갔다 오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라는 것이 재미가 없거든. 그거 인정해야 돼. 자살이 1월부터 12월 중에 몇 월달이 제일 많게요? 땡. 3월에. 왜 3월이게? 그것도 참 재미가 없잖아. 집에 있으면 편한데. 요즘 애들 집 재택 수업, 비대면 수업하니까 좋다 그러죠? 좋아 죽지, 좋아 죽어. 아이고, 재미없는데, 학교는. 아, 그래요? 드문데. 그래서 자살이 3월하고 8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 학교가 책임이 있어.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건 우리 통절하게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학교 안 나올 때는 멀쩡한 거야. 학교가 웬수야. 어떻게든,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이고. 이거는, 고3인데, 저 영상을 빼먹었네? 고3 아이가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애가 쉬는 시간이면 저한테, 선생님, 저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조각을 좀 해도 되나요? 그래. 나무젓가락을? 뭐라는 건데, 이게. 칼을 깎아. 나무젓가락을 칼을 깎는데, 그 조그만 나무젓가락을 칼을 깎는데 예술이에요. 너는 이제 취미생활이니, 집에서는 거기, 여기 영상으로 보시면 이런 칼을 깎는 거야. 이건 나무젓가락이 아니에요. 실제 목검이야. 어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목검인데, 이걸 수십 개를 애가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어른들이 답답한 게, 나무칼은 깎고서 그게 밥이 되니, 뭐가 되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는 이거 깎아서 밥이 될 뻔한 거야. 조회수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랭킹 1위에요. 랭킹 1위. 보실까요? 지금은 얘는 그냥 이 직업으로 나가서도 됐을 것 같아. 요즘은 골목에 하나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니까. 예. 네,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제가 그래서 여기 추천서도 다 써주고. 바로 요 영상. 근데 얘는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재밌는 건 뭐냐면, 저한테 자기 집 사정을 다 얘기하고, 우리 집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ADHD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근데 모두들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컴퓨터공학과 추천서 써서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집중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 근데 전문가들 얘기는 2년을 보죠, 2년. 2년 동안을 자기가 좋아, 그 무엇이든, 그것이 밥이 되든 밥이 안 되든 간에 2년을 몰입하면 거기서 애가, 이 뇌가 활성화된다. 그때 제가 영상 하나 올려, 카페에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거, 이게 얘가 밥벌이가 될 뻔한 건데, 왜냐면 여기 댓글이 조회수가 24만 3천. 입소문. 그러면 이게 입소문 탔다는 얘기예요. 이 유튜브는. 그리고 여기 댓글 보면 저 칼들 얼만가 내가 사겠네. 천수의 참월이라면 좋겠네. 크로베닉 오짐. 이게 크로베닉이랑 이게 어떻게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카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밥이 되든 뭐가 되든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2년 정도 주면 어떨까. 어떤 애들은 이거 불러내고 어떤 애들은 레고에 미치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또 어머니께서 막 답답해. 레고 해가지고 그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신단 말이야. 그리고 또 레고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비싸잖아요. 몇만 원, 뭐 10만 원짜리 몇십만 원. 그걸 거기는 창신동 가시면 돼. 30% 할인돼. 오케이.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건 얘는 중학교 1학년 애가 여자인데. 첫날 재수 없이 가더니 철퍼덕자. 어우. 잠을 자도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여자애가. 근데, 그럼 또, 뭐, 전 내비도 둡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왔길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자냐? 예, 제가 밤에 좀 바빠요. 아, 뭐 하느라고 바쁘냐? 아, 제가 저 아프리카 TV BJ예요. BJ가 뭐냐? 방송 자키를 BJ라고 하나? 브로드캐스팅 자키? 방송 자키라고 하나?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방송 고등학교 오빠 둘하고 셋이 팀이 돼가지고 얘는 이미 유튜버입니다. 아프리카 TV 1000등 안에 든다. 뭐로 하냐? 그때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냐? 그때 뭐 조각으로 블럭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래. 내가 또 공부해 또 해야 되는구나. 제가 봤지. 그랬더니 이런 저 여기 엄몽이라는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은 착해야 된다, 영악해야 된다, 영악해야 돼. 그 요거를 어떻게 꼬시냐? 야, 우리 너랑 나랑 프로젝트 하나 하자. 중학교 기본 단어 800개 있잖냐? 그걸 네가 이거로 만들어 봐라. 레고로, 그 마인크래프트로. 그랬더니 애가 난감한 표정을 지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 어른보다 더 바쁜 거야, 얘가. 어떤 때 추석 연휴 때 보니까 17시간을 게임 방송을 하더라. 그 얘는 이미 프로의 경지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와서 시간표 딱 보고 오늘은 1교시, 4교시가 잘 시간이다. 이렇게 자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 얘가 그 다음부터 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안 자. 이 시간에 그렇게 잘 이유가 없어. 재밌으니까. 그리고 네. 그다음에 한 달쯤 뒤인가? 선생님, 이거 좀 들으실래요? 근데 뭘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빠예요. 근데 택시 기사죠. 근데 택시 기사님 아빠가 BJ를 시작한 거야. 안에다 카메라 다. 이 아빠가 천재다. 아빠가를 잘못 났네, 얘가. 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면 풍수지.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굳이 왜 이걸 해줄게 했겠어요? 애한테 다, 야, 기계 사줘. 내가 그걸 산 거야. 그럼 애는 어때?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해도 우리 아빠가 나를 알아주잖아.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성적이, 얘가 이제 학년 꼴찌라고 들어보셨나요? 학년 꼴찌? 300명 중에 300등 하는 거야, 얘들이. 근데 그 다음에 성적이 퉁 뛰어. 역시 키워드는 뭐다? 자동차, 자동차. 맨날 게임만 해서 뭐 먹고 살래? 게임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면 되지. 그 다음에 애들의 숨은 지능, 그거는 얘가 이제 얘는 94년도에 만났는데 그림사전 600명 중에 597등 하던 애. 얘는 얼마나 웃긴지 잠은 안 돼, 절대. 여러 가지 있어요. 무서워, 좀.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무섭죠, 좀. 그러니까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더라고. 그 얘기가 뭔지 아시죠? 신경 쓰지 마라, 이게. 걔는 밥통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연히 걔 연습장에 있는 만화를 보니까, 아, 이게 보통이 아니야. 만화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의 차이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얘 보세요. 눈이 다 다르죠? 얘는, 그래서, 야, 네가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15개 그려왔어요. 이걸 그리운 거예요. 저는 10번을 보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이게 선몇 개로. 바람을. 이게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다 맡겼죠?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걔가 중2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수업 강사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외지 마. 표현해봐. 그때부터 제가 수업 강사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어요. 선생님, 와, 재밌다. 이걸 나눠주고 얼마나 웃긴지. 애들이 이 문제 풀라고. 오. 풀으란 얘기도 안 했는데, 1번, 야, 이게 뭐냐? R, 응? 지붕? R, O, O, F? 야,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숙제도 다, 야, 만화로 해라. 잘 그리죠? 얘 지금 만화가 됐을 거예요. 이게, 오늘은 사실, 칭찬하는 방법만 배워도 그거 하나만 또 칭찬하는 법, 야단치는 법, 뭐 하는 법,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칭찬하는 법. 한 번은 방위중학교 있을 때인데 이놈도 세상에 막 꾸러기 와가지고 막 쌈박질이나 하고 일진이야 일진의 짱 짱이야 이런 수업만 하면 방해하는 거야. 지루하잖아. 하기 싫어. 그 방해하고,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면, 쉬는 시간이면 그때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안 돼. 쉬는 시간은 10분 동안 내내 인짓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애가 쉽시간에, 어, 진짜 저게 바람이 느껴지는 거야. 뭐 이런 거라. 어른은 뭐 해야 돼? 영악해야 돼. 그 제가 얘는 이건 전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주는 게 어려운 거죠. 그 체육 선생님한테 가, 야, 나랑 동갑이네 얘기했어. 얘 운동에 운동식 좀 시키면 어떻겠냐? 그때 걔 지구력이 없어서 안 돼. 뜀박질 같은 거안 돼. 그래도 얘가 학교를 흔들흔들 해놓는 거야 이 녀석이. 일진 짱이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다니고. 국리를 한 거예요. 지구력은 없는데 임팩트가 있다. 순발력이 있고 그런 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런 운동 뭐 두팡이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력 없어. 걔 잘 못 뛰어 그러더라고. 골프가 딱 임팩트에 있으면 되죠. 빠르고 임팩트에 있으면.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마침 집이 잘 살아. 엄마가 무당이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월수 300이에요. 그랜저 타고. 오프라 오나?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얘가 이러이러하니까 아 그랬어요? 레슨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프로를 붙였어요. 근데 두 달 레슨을 받더니 거기서 그 코치가 얘 재능 있다고 중2 때 그건 또 선수 등록도 잘 되더만 바로 선수도 서울시 협회에다 또 선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야 등록 좀 갖고 와. 그래서 제가 복사를 딱 해가지고 교실에 딱 붙여놨어. 얘들아 아무개는 프로 골퍼다. 니네 얘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 장난하다 얘 팔이든 빠지든가 이러면 니네들 평생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설레봤네. 아유 그때는 저기 저기 누구야 그 운동소 누구냐 최순실이 그 딸내미처럼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1년 내내 필드로 다니는 거야. 학교에 평화가 찾아왔어. 그리고 애는 신바람이 난 거야. 지금 프로골퍼야. 세계 투어하면서 삽니다. 네. 거기서 그 일진 짱이고 저거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어른들이 실망해버리면 답이 없잖아. 그 아이가 양아치로 평생 자라봐봐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커요. 지금 열심히 투어를, 전 세계 투어를 다니는 거라고요. 지금은 뭐. 그래서 요컨대 스타일이 다르다.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열린 지능이 다 달라. 어떤 애들. 아까 만화 그린 애는 뭐예요? 시각. 아까 칼 깎는 애 봤잖아, ADHD. 걔는 뭐가 발달했어? 촉각 발달.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자존감을 느끼고, 그것이 비록 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 김현수 원장님 말씀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준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 실패했을 때 되돌아올 힘이 생겨. 우리 엄마는 뭘 해도 나한테 다 믿어줬으니까 나는 뭐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 더군다나 최악의 경우 말리어. 그건 최악이다. 왜냐? 로미오와 줄리엣 죽.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어요? 만 말려서 죽은 거야. 냅뒀어라. 그럼 여행 갔다가 서로 삐지고 헤어 찢어졌다고 진작에.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거든. 그 뭐 한다 그러면 말도 되질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면 안 돼. 아니 그게 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예요. 전부 그렇죠. 하나같이 그래. 낯선 행동하는 애들 다 그랬어요. 얘는 한 녀석은 고1인데 3교시쯤 나가서 PC방에서 게임하시고 담배 다 태우시고 담배는 쿨쿨하고 들어오십니다. 참 고1짜리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중학교 때 그러고 사는 것 같아. 아마 순한 담임을 만났거나 그랬겠죠. 그럴 때
제가 담임이 엄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밥 먹여요. 백반. 그것도 쭈꾸미집 같은 건 아니에요. 반찬 여러 개 있는 백반집 가서 밥을 먹고 한 두세 번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뭐 먹이면서 자꾸 잔소리 하는 거. 먹으면서 채. 차라리 다니지 말지, 제발. 그냥 저는 무거운 묵자, 밥 묵자 상담자.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지도 불안한 거야. 아니,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나를 밥을 사줄 텐데 딴 애들 안 사주잖아. 자기만 사주니까, 그것도 두세 번 사주니까 나도 불안해. 저한테. 지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실은 저는 꿈이 없어요. 에이? 느닷없이 웬 꿈이 나오냐? 얘가 얘도 ADHD야. 아주 지극히 전형적인 ADHD인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애들이 안 놀아주고 그럴 때 얘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가고 싶었어. 전학을. 근데 아빠한테, 아빠. 저는 저 축구하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그러시나. 야 인마 너 띵박질도 못하는 게 네가 무슨 축구선수라냐. 그러신 거야. 그 애를 그 어른들이 애를 설득시켜버린 거야. 근데 얘는 사실은 축구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그냥 그 들판을 뛰어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제 속마음. 아이고. 이 속마음을 아빠가 짓밟았구나. 그래서 얘가 아침에 지각하고 땡땡이 치고 이런 이유를 제가 딱 알아버렸지. 얘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그 낯선 행동을 골라서 했을까요? 그렇죠. 무서운데요. 애들이 부모에게 앙바품하기 위해서 낯선 행동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되는 애들도, 전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현재 고등학교 교사인데, 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수 한번 했는데. 선생님, 우리 애가 폭력 가해 학생이 됐어요. 애밥 먹다, 식당에서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쇄골을 부러뜨렸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저 상담을 하시는 거야. 근데 왜 그러셨냐.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미용을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선생님이 애가 미용 기능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억눌렀던 거야. 학교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그때는 내가 학교 굉장히 다니기 싫은가 봐요.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 그럼 얘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서 폭력에 가해자가 됐다는, 그 말을 잊지 못해. 그렇게 애들이 복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엄마, 아빠, 그때는 김영란 법이 없어서 그냥 서로 막걸리도 마시고 그랬어요. 면목동 뒷골목 그 용마산 계곡에 가면 막그 닭집 있어. 닭하고 둘이 셋이 엄마 아빠 타고 셋이서 시커 먹으면서 얘기한 거야. 다 스토리 얘기해 주시는데 저 아주 어릴 때부터 마치꼬바라고 조그만 공장 불처럼 공장을 하는데 엄마 아빠 먹고 살라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길을 쓰니까 이게 애를 어떻게 뭐 하니까 방에다 넣고 잠그고 그랬다. 얘가 열딱지가 나. 그래서 일단 병원을 용암 의원을 그때 이제 소개를 해줘서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애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일 때문에 얘가 이 온갖 사단을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근데 아빠가 사과하고 병원 데려가고 약물치료 들어가고
저는 또 교과담임들한테 워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놀라운 게 얘는 수업 좀 끝나는 종치죠? 그럼 선생님이 수업 끝났다라고 상관이 없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뒷문을 닫으래요. 그러는데 얘가 약물치사도 그날 제가 했죠. 애가 혹시 나졸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늘 끝에 말은 뭐냐? 이 일은 다 비밀로 해주시는 센스 이렇게 해서 보냈다. 근데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갔다 놀라 자빠져 보냈다. 내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네. 근데 또 성적 펑 뛰었어. 저기 인서울은 안 되고 경주에 그 승마학교에 갔어. 신난 거야 얘는. 얘는 역마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주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분야가 아닐 경우에 자꾸 그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 지금 승마 선수가 된건 아니고 아빠가 이제 G차 전세 버스. 근데 걔가 지금 인물이 잘생겼거든. 전세 버스 운전사하고 신나게 다니는 거야. 인생 뭐 있냐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꼭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견디고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고 하나. 그걸 위해서 제가 만든 노래예요. 송아지 노래. 하루 1% 목표해도 석 달이면 99% 0.1% 잡아도 몇 년이면 3년이지. 0년 0.1% 3년 100% 얘네들은 몇 살까지 살아요? 120까지 살아. 이제 20살도 안 됐어. 6분의 1도 안 됐어.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됐, 이 노래 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왜냐? 퇴임을 하고 나서 제가 좀 체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자. 평생 이렇게 삐삐 말라가지고 참 사람 초라하게 생겼다. 나도 좀 체중도 좀 불려보고 그러자. 그래서 새벽 조깅을 참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됐어. 석 달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짜증나 죽겠어. 이거 부하도 나고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뭔가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좋아. 하루 1% 안 되면 하루에 몇 프로? 0.1%로 잡자. 근데 그렇게 시작한 조깅이 오늘 770일이 됐어요. 그래서 몇 프로? 77.0%가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뭐도 올라가. 이게 체력도 올라가고 또 자신감성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은 피로라는 말을 모르고 살아요. 770일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오늘 5시 반이면 일어나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각자 너도 야, 0.1% 해가지고 3년이면 뭔가 다를 거 한번 해볼래? 아빠도 뭐 한번 이걸 해볼게. 엄마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온 가족이.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에다 딱 써서 붙여놓고 3년치 목표로. 3개월은 금방 해. 이렇게 3개월에 또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요 말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ADHD 아동의 학부모는 다 같이 시작. ADHD 아동의 학부모는 다음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 최기창 씨라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우리 학교 초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화내기까지만 할까? 애들한테 화내는, 진짜 화잘 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이 메시지예요. 아이 메시지인데, 이게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이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할때 굉장히 짜증난 게,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아, 이거는 애가 애한테 무슨 잘못을 지적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하시라. 야, 제일 간단하게 그럼 바깥에 나가서 애도 야. 욕하면 애도 똑같이 해. 어느 날 내가 한 갈등 해결 방법이 애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요거를 하시려면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요. 마음이 뭐뭐해요. 포인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남편에게 제대로 화내는 방법. 당신이 그런 마누라에게 제대로 화내는 법. 마누라에게 시작.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집사람이 잘 쓰는 게내 마음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당혹스럽네 이렇게 말해요. 깜짝도 못해. 본인이 당혹스럽다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화를 제대로 내자. 이걸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저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서 입이 나이 드셔서 매운 걸못 드셔. 그러니까 김치 타박을 하는데 어차피 김치 담그지도 않거든요. 맨날 사오는 거지. 근데 김치 타박을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물김치도 김치 아니야. 그걸 우리가 갖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드시네. 그럴 때 집사람이 드디어 이걸 시도했어. 뭐라고 했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뭐하네? 서운하네요. 이번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잘 고르느라고 해본 건데. 반응이 웃긴다.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부족하네. 응? 이게 뭐지? 나한테 지랄을 떤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공격을 받은 느낌은 없단 말이야. 쥐가 힘들다는 거지. 근데 잠시 뒤에 어머니께서 고개를 다시 떨구시고 다시 식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자. 애들한테. 칭찬만 할 수는 없겠네. 화날때 있잖아. 근데 화도 에너지예요. 화를 잘 주셔야 돼. 그럴 때 얼굴 쳐다보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애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소리 지르면 특히나 아빠가 여자애한테 소리 지르면 그건 아무 훈육이 안 돼요. 애들은 그 순간 당황해 버려요. 자, 네가 뭐뭐하면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아이고 애썼다 오늘. 아, 요 뒤에 또 뒷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우리 AS로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줌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너 오늘 공휴일인데 너무 오래 공부하면 안 돼. 너 오늘은 저는 그래요. 제가 보람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저 자신에게 최고급 식사를 제공해요. 상을 주는 게저 자신에게. 주로 막걸리입니다. 이만 마칠게요. 인사하시죠. 거기서 하실 때는. 네. 자, 저 오늘 ADHD 저희 29번째 모임 했는데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 자리에 많이 없었는데 그 쉬는 날인데도 와주신 저희 산에 못 가시고 여기에 오신 송영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다 녹음해가지고 날 잡고 막걸리 사드린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막걸리를
막걸리 인천 막걸리 판에서 마시면 돼요. 판에서. 소성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거 그 녹화해서 이제 그 카페에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